자, 지금 슬로우모션을 봐도 굉장히 안정된 자세예요. 야, 보세요. 눈만 지그시 감았고요. 지금 일자로 곱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곱게. 그대로. 발가락까지 보세요, 발가락까지. 아직 마네킹 그냥 떨어졌어요. 발가락이 힘겼습니다. 이거 예. 힘든 거거든요. 저는 발레를 했기 때문에 저 자세가 나온 거예요. 아하. 이게 사실 마지막에 발끝을 세우는 것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이빙의 가장 중요한 게 끝이에요. 아. 발끝과 손끝이 완벽해야만이 그 입수할 때도 물방울 안 틀리고 모양이 벌써 이쁘잖아요. 네. 7월 11일 날 이 정도면 마스 대회 바로 나가더라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상당히 점수가 높을 것 같아요. 9점대 예상합니다. 9점대 예상을 하는데요. 점수는 손놀림이 바뀌었어요. 9점대를 예상을 하고 27.5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유희 부담돼. 유희가 유희 씨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이거? 저 2주요. 유희 씨가 연습했어요. 저 2주간 연습해서. 오늘 처음 하는 고우리 씨. 아니 이거는 아직도 선생님 혼나고 있거든요. 얘는 고우리가 아니고 스포츠 제대로 보는 듯 했다니까요. 진짜 너무 잘했어요. 언니. 자 두 번째 선수 유희. 지금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유희야 7.5m 가서 기선 제압 한번 더 해. 사실 유희 씨가 여자부에서 맨 친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담이 굉장히 되고 있죠.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유희 화이팅! 유희 화이팅! 화이팅! 유희 씨는 5m에 들어왔습니다. 5m에 들어왔네요. 여신이에요? 여신 지금? 예. 화이팅! 연습원대로 해, 연습원대로! 연습원대로 해, 연습원대로! 앞에만 앞에! 됐어! 자, 한 번은 뛰어주세요! 시원시랍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이빙은 예. 어떤 미적인 요소가 굉장히 예,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우리 양도 예뻤고 우리 유희 양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 아, 자 유희 양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망설임 없이 잘 뛰었고 예. 근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점프했을 때 더 몸에 힘을 더 주었었다면 아하. 입수가 더 물이 안 튀고 잘 들어가지 네네. 않았을까 싶어요. 예. 몸에 힘을 주면은 입수 자체가 바뀌나요? 네, 깔끔하고 네, 아, 오히려 더 깔끔해지는 거죠. 아, 그렇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가 해볼만 어떻게 나올는지 자 한번 보시죠. 자 점수 공개합니다. 지금 놀라는 표정이 지금 역력합니다. 선생님 저 왜요?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네. 사실상 점수는 3점 이상 정도 차이 났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점프입니다. 똑같은 점프 높이라 그래도 유희는 많이 날아갔습니다. 다이빙 종목에서는 최대한 보드와 가깝게 도약이 되어야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7.5의 아성을 과연 깰 수 있는 선수가 나올런지 의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자 선수 다이빙 대결에 박차를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부 첫 타자입니다. 검은 카리스마 엠블랙의 이주! 아 진짜 무서워. 와! 왜 이러고 있어요? 자 3m에 올라가나요? 뭔가요 저거? 5m! 잠깐만! 나랑 경쟁자들로 보면 잠깐만요! 안 해지 그건! 제가 왜 여기로 왔냐면 저 그냥 안 떼요. 저는 터널 돌면서 뛸 거예요. 근데 팔을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요?
손을 이렇게 하면서 떨려가지고. 근데 그래서 3m를 도전하는 거예요. 예. 네.